뭐야 이게? 저거 데이면 아픈 거잖아. 자하, 잘 와. 지방이에요. 오늘은 게임머스 타워 오브 HECC. 무슨 약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니까 무슨 약자인 것 같은데 HECC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중력 코일이랑 스피드 코일이 무료야. 스피드 코일. 연기 난다. 어? 진짜. 그리고 이거는 중력 코일로 이렇게 점프력이 높아지는 거. 네. 하지만 우리는 일단 안 쓰고서 올라갈 거니까 이쪽으로 와. 이대로 올라가면 되나봐. 좋아, 출발하자. 가봅시다. 어, 뭐야? 거기 그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구나? 어. 아, 이런 거 다 밟고 올라오게끔 만들어진 건가 봐. 어, 길이 여러 개인가 보네, 이거? 그니까 길이 한 개가 아니야. 길이 여러 길이 있어. 창의적이야. 오. 내가 이거 한번 데워볼게. 그거? 어, 어. 피다. 한 번에 죽진 않고, 그래도 조금씩 피는 단다, 이거지? 오케이. 근데 저기 올라오는 길이 진짜 한두 군데가 아니네. 신기하네.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자, 그럼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자. 나는 시프트락을 항상 켜야 되는데 까먹어요. 이거 큰일이야. 괜찮아, 익숙해질 수 있어. 어, 근데 여기 밖에 봐봐. 여기도 풍경이 고퀄인데? 풍경 좋다. 저기 밖에도 맵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있다. 뭔가 있더라고, 저쪽에도. 친구들 있어. 저기 여기 깨면 왠지 저기로 가질 것 같은데? 어, 가보자. 이거 맵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 위에. 어디? 끝이 안 보여, 일단. 이상한 동굴같이 생긴 뭔가 흙빛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천장이 보이긴 하거든?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근데 저쪽에 애들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 깨기 쉬운가 본데? 근데 이게 코일이 있다 있어서? 보니까 스프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깨진 않을 것 같긴 해. 다 저 친구들도 요 코일 써서 깼을 것 같거든. 분명히 저 코일을 무조건 써야 되는 곳이 있을 거야. 아니야, 이런데, 근데 이런데. 없을 수도. 아니야, 거기 써도 돼. 맞아도 돼. 상관없어. 어이? 뭐야? 아, 너 그렇게 쓰지 말라고, 김지방. 여러분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야, 이해 못해. 나는 여기 뛰어넘으려고 그랬는데 올라와지네. 아, 진짜! 어부지리, 어부지리. 차근차근히 올라갑시다. 오, 여기 뭔가 돌아가는 게 특이해? 어? 이쪽에도 길이 있고 그쪽에도 길이 있다고? 큰일이야, 큰일. 자, 김지방이 왔으니까 여기 바깥으로 가는 것과 안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우리 바깥 어때? 바깥으로 가면 그냥 바로 한 칸이 공짜로 올라가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코로나도 요즘 심한데 실내에 오래 있지 말자. 아, 그... 좀 바깥, 그래. 바깥 공기 좀 쐬자. 그래, 바깥 공기 좀 쐬자. 그렇죠? 오, 맵 죽이는데. 뭐야, 다시 내려가는데, 지방아? 뭐야? 뭐야? 아, 이거 지방이를 위한 길이네. 저 돌아가는 거 못하니까. 여기는 점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요. 슉! 이렇게 점프요? 자로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쳐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반짝반짝 하는데. 너도지. 너도 맞고 있지. 그럼. 솔직히. 야, 뭐야, 지방이가 나보다 피 많네? 그럼. 오, 잠깐, 이거 멀어. 오, 깜짝아. 상당히 멀었고요. 야, 여기는 코일을 써야 되나 봐, 그치? 아, 아니다! 우와! 개미집이다! 어? 띠리리리띠, 우와! 참신해. 어떻게 가는데, 오늘? 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다. 라라라, 짜잔! 아, 길이 있네? 야, 완전 신기해. 저쪽으로 가야 되지만 여기에 고수들은 여기서 회오리 점프로 딱 매달리는 거 가능할 것 같은데 자로 까불지 말고 저쪽으로 가자. 괜히 까불다가 시간 날립니다. 이거. 괜히 까불지 말고 그냥 얌전하게 가자. 근데 나는 저기 회오리 점프 하는 데인 줄 몰랐어. 저기? 회오리 점프 가능하게 생겼더라고. 저 바깥에 깨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여기 점프해서 그냥 가는 것 같다? 그렇다고 지방 가면 안 되고? 아직 우리 오를 타워가 좀 많아.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어. 맞아. 점프. 이런 데는 코일을 점프, 써서 피를 아까. 여기 코일을 해도 무조건 맞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여기다. 올라가고. 지방이가 지금 저기서 오고 있고요. 아장 걸어가.
걸어 갑니다. 저기서 만약에 코일을 썼다면 이쪽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었을까? 야야야야 점프 여기 이런데 그렇게 앞으로 가는 키 누르면서 점프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날 뻔했어요. 어 김지방 진짜 기초가 안 돼 있어 기초가. 아 사람이 기초가 돼 있어야 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응용을 못하네. 큰일이네. 아. 어 오, 색깔 바뀌었어. 색깔 바뀌었어. 근데 지금까지도 색깔 바뀌긴 했다? 어? 우리가 몰랐던 거야 미세해서. 이거 견맵인데? 큰일 났다. 왔어. 좀 생각보다 빨라 지방아. 아니면 지방아 그냥 코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코일로 나 그냥 아예 위로 넘어갈까? 아니 왜냐면 요게 멈춘단 말이야? 어 멈췄어. 나 방금 딱 탔을 때 멈췄거든. 그러니까 나도 멈춰가지고 올라와 그냥 올라와. 저거는 안전하게 이렇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길이 어디야? 아 내가 노란색에서 올라온 길이네. 이렇게 지름길에 도착. 어 도착했어. 아니 너무 무섭다. 야야야. 어 저 왜 이렇게 돌아가? 야왜 아니 지방이 날아가서 내 화면에서. 아 그래도 바로 밑에 있어 지방아. 지방아 조심해. 아 돌아가 너 진짜 너무 무섭다. 와 나 갑자기 그냥 막 미끄러져서 막 떨어지는데 그냥 와 큰일이야. 뺑글뺑글 돌아서 날아가던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일로 이렇게 가도 되겠어. 왜 그래? 아, 내가 또 실험지였어. 실험지 또 했어. 또 실험지였어. 아니 왜 실험지? 저거 얼음이야. 아이 얼음이야. 봐봐 내가 미끄러지는 거 있다 했잖아. 지방이가 여기서 드디어 미끄러지는 걸 경험하는구나. 김지방 응원할 수 있어. 내가 먼저 쭉쭉 가보고 있을게. 좋아 따라갈게. 네 우리 지방이가 좀 못 오는 것 같으니까 자루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스프링을 쓰는데도 못 올라오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야? 나쁜 심보냐 그러면? 야! 와 여기 지방아 이거 묶이겠다 인정. 진짜 장난 아니지? 이게 그니까 어렵지가 어려운 게 아니고 더럽게 만들어놨어. 아니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싱커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있지 없을 리가 있나. 이런 거는 옆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옆으로 세금 어! 여기구만. 와 나 여기 올라왔다! 뭐야 이게! 저거 대면 아픈 거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안전지대가 있긴 해? 안전지대가 없어? 어마무시한데? 어 이거 무슨 지옥이야 이게? 지옥 인정. 지옥이야? 어, 맵이 왜 안 끝나냐고 이거.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높아요? 어 뭐야? 피난다. 빨리. 와 이게 처음에는 와 재밌다 간단하다 했는데 야 지방아 어? 조용히 뭐야 조용히 나 지금 굉장히 지금 몸이 바짝 긴장한 상태니까 조용히 또 부상 나갑니다. 와 여기 안전지대가 있긴 있네. 어 뭐야 위에 또 올라가는 곳이 있잖아. 잠깐만 바로 못 올라가나? 아 바로 올라갈 높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일단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 이거를 직접 통과를 해야 되네. 오 마이 갓. 어. 이렇게 쭉 가서? 여기쯤에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쯤에서. 오!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와, 스프링 없이 깨는 거 진짜 대단해. 이거 스프링 없이 깨는 사람 있을까? 와, 이거 대박이야. 이거 못 깰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어려워. 어려운 거에다 더러운 것까지 삽쳐놨어. 삽쳐놨다고? 삽쳐놨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뭐라 그래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 인내심이 굉장히 있어야 될 것 같아. 어 맞아 그거 인정.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거 일단 스프링으로 한번 탐험하는 식으로다가 한번 돌아보고 아니야 입 조심하자. 아 이거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런 것까지 넣어놨다고? 어, 안 넘어가지는데?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 반대쪽 길로 오고 있어. 이렇게 해서
어, 넘어졌다. 넘어졌다. 오케이. 좋아. 와, 이거 길 얇은가 봐. 어, 저기 어떤 친구 올라오고 있다. 어, 진짜? 어. 지금, 아니, 길을 잃었어. 아, 아직 이 위로는 완성이 안 된 건가 봐. 아, 다 온 거야? 어. 이 빨간색이 끝인 것 같은데? 나도 갈게. 나도 지금 거기 지옥이 앞이야, 이제. 아, 지옥, 어, 저기, 어, 밑에 스쳐 보인 것 같은데? 어딨지, 지방이? 여기 밖에 나가는 거, 거기 창밖을 보고 있었어? 창밖 보고 있었어. 어떻게 가면. 불쌍해. 올라가지고. 거기서 뭐해. 아, 올라가지지도 않아. 아, 진짜. 아까 올라가지고, 자, 잠깐만 기다려봐. 올라갈 수 있어, 진짜야. 너무 불쌍해. 잘 믿어줘. 자, 기다려봐. 아, 이상하다. 뭐하냐. 어, 어. 이게 좀 아, 세게 누르면 불쌍한, 이게 불쌍한 지방이 스페이스바를 세게 누르면 더 높이 점프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어, 잠깐만, 이상하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아, 불쌍한 지방이와 함께. 아, 올라왔네, 까비야. 불쌍한 지방이와 함께 해본 게이머 타워 오브 HECC.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 이거 코일 없이 하기에는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맞아, 이거 그래도 깨는 사람들은 깰 거야, 그지? 응, 깨는 사람들은 그래도 깰 거야. 무시무시한 사람. 지방이 코일 끼고 춤추니까 되게 철사 맞다. 무시무시한 지방.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이게 아직 완성작이 아닌 것 같아요. 미완성인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완성이 되면은 다시 한번 그때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면 안 돼. 이거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안녕. 안녕.